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는 접두어 프레픽스. 제가 여기 다 했어요. 그죠? 칠판에 프레픽스 이상한 꼬불꼬불한 영어로 지금 그 니비따까지 다 떠올라야 돼요. 표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픽스 이제 아비는 접두어입니다. 자, 담마는 우리는 법이라고 옮깁니다. 그죠? 그러면 아비 담마는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죠. 접두어 아비는 이거는 정말로 이제 니비따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 어바브의 뜻. 두 번째는 about의 뜻. 그렇겠죠? above로 해석하면은, above는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부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이상하게, 그죠? 꼬불꼬불, 그죠? 못 쓰는 한자로 갖고 무비법 제가 썼어요. B자로 쓰다가 차자로 쓰기도 하고, 막, 그죠? 그런 거 표상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표상을 자유자재로 떠올려야 그 사람이 사마타 수행해서 뭡니까? 남보다 빨리, 그죠? 예? 닮은 표상이 팍, 그죠? 코에 딱 붙어가 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뭐, 허, 나는 5년 했는데, 그 니미자 니따도 안 떠오르는데, 저거는 저 3일 했는데, 막, 빡, 표, 예? 닮은 표상이 뭐 코에 딱 붙어가고 떠오르는데, 예? 됐죠? 그죠? 그, 이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됐죠? 그죠? 프레픽스, 아비, 그죠? about, above, above, about, 그죠? above로 해석하면은, 그죠? 위에 뛰어난 높은 수승한 무비법. 여기 딱 무비법 니비따가 떠오르지요? 안 떠오른다는, 그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까지도 안 떠오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 사마타 수행하시지 마십시오. 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오늘 또 이상한 기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좀 발전을 해야죠, 그죠? 그렇죠? 개그 콘서트를 해도 소재가 좀 바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비법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아비담마는 무비법, 뛰어난 법, 수승한 법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우리 저 AD 6세기, 7세기 때 인도 유학을 갔다 오신 중국 불교의 자존심 현장 스님께서 그죠? 그 무비법으로 해석을 하시지 않고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대하니까 한자 약자로 대 쓴 거 딱 표상이 떠오르지요. 이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법에 대해서. 됐죠? 법에 대해서는 마음,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체계적으로, 그죠?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사유하는 체계. 그거를 아비담마로 현장 스님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법을 연구하는 거죠. 법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죠? 법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아비담마랍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예, 요새 세상에서는 또 가장 맞다고 예, 그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비담마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더 세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불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맞죠? 그죠? 담마, 담마 하는데 어떤 게 담마냐? 일러라! 어떤 게 담마입니까? 그래서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담마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저 아비담마에서는 담마를 두 가지 공리로 담마를 규정한다 했습니다. 제가 공리란 말을, 공리 딱 떠오르죠? 그죠? 한자로 공리 딱 이제 칠판에 제가 몇 번 적었어요. 딱 떠오릅니다. 그죠? 왜 공리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죠? 이 두 가지 전제, 이 두 가지 공리를 토대로 해서 아비담마에서 법에 대한 연구, 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공리가 뭐랬습니까? 1번은 법 하면 어떤 게 법이냐 일어나면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중국에서 임지자성, 능지자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법을 자성으로 규정한 것. 이거는 불교사에서,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 그 내린 가장 큰 것입니다. 물론 이 자성이라는 말 갖고 특히 이제 반야중과 무대에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또 법을 있잖아요. 법에 대한 참구가 그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되죠? 그 출발점이 바로 아비담마에서 법을 자성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공리가 뭐라 했습니까? 찰나적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놓치고 있는 것이 찰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찰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강조를 했죠. 그죠? 근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영어의 투투 용법입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 너무 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맞죠? 그죠? 맞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투투 용법 이런 건 다 압니다. 비약이 하고 계시는데,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찰나적 존재입니다. 물론 무위법인 열반은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이 두 가지 공리를 적절하게 섞고 조합시켜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그죠? 그래서 된 게 뭡니까?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상하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리가. 그러면 우리 논의는 어떻게 더 심화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몇 개 하면 또 니미타가 팍 떨어지요. 몇 개입니까? 82개. 됐죠? 그죠? 자,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상자부에서는 82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신물질적인, 그죠? 우리 법, 현상들을, 그죠? 고유 성질이라는 입장에서 분류를 해보니까 82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2개라 하면은 이렇게 놔두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뭐를 해야 됩니까? 분류를 해놔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법을 규정하고 고유성질별로 규정을 하고 이거를 분류해내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분류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생물, 중학교 3학년, 공부 잘했다. 니미다가 다 떠오르시죠? 그죠? 개, 문강, 목과 속종. 됐죠? 생물을 하면 기본이 개통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아비담마에서도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죠? 82개, 이러면 82개에 대한 개통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큰 분류로 뭡니까? 일체법, 사빼담마. 그렇죠, 그죠? 일체법을 유위법, 무위법. 됐죠? 다시 유위법은 뭡니까? 예, 마음과 마음부수, 심, 심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심소도 다시 뭡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해로운 것, 그 다음 뭡니까? 아름다운 것. 그죠?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 이제 물질부터는 다음 거 하는 거죠? 물질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개통 분류를 해서 쫙 이걸 뭡니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것이 뭡니까? 우리죠? 아비담마에서 하는 기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장은 뭡니까? 이거를 다시,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카테고리를, 그죠? 일체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요것이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뭡니까? 심이라고 규정해도 어떤 게 마음이냐? 일러라.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게 마음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을 하는 것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제2장은 뭡니까? 우리 두 번째가 만부수였죠? 그죠? 만부수는 고유성질로 보면 52개입니다. 이 52개를 개통 분류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가 물질이죠? 색법 물질입니다. 물질은 제6장에서 그러니 똑같은 고유성질에 토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물질은 28개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열반이죠. 그죠? 열반은 6장 제일 뒷부분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기본적인 가르침과 응용된 가르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1장, 2장, 6장은 아비담마의 기본이 되는 82법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장은 뭐겠어요? 응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자,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정의를 1장에서 하고 어떻게 됩니까? 3장, 4장, 5장은 이 마음에 대한 응용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저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심, 심소, 색, 열반을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7장, 8장, 9장입니다. 특히 9장은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는 왜 합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됐죠?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저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 그거를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면 되죠. 아비담마는 결국은 뭡니까? 이 불교의 목적인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그죠? 방법으로 그 토대로서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아비담마에 대한 논의, 아비담마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자세하게 규명하고 이해하고 그죠? 알게 된 이 법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수행에 적용시켜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그죠? 전체가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장, 2장, 6장. 이제 대충 이해가시죠? 그죠? 왜냐하면 82법을
심심소색 열반으로 해서 1장, 2장, 6장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은 제1장 마음에 대한 응용을 그죠? 심도 깊게 하고 있는 것이고 7장, 8장, 9장은 이 아비담마적인 이해가 그죠? 아비담마를 토대한 법의 이해가 어떻게 수행에 적용되는지 우리 초기 불교 수행이라면은 사마타 윗바사나입니다. 중국에서 지관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지관 겸수 그죠? 이거는 우리 중국 불교에서도 그죠? 중국 불교도 불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면은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처님께서 정리하시고 강조하신 이제 그 수행책입니다. 자, 요렇게 구성대가 있습니다. 와, 그럼 뭡니까? 1권 2권까지 다 떼버렸어요. 됐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1권 2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또 뭡니까? 자, 1장에 대해서 살짝 살펴봐야 되겠죠? 1장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고유승절로 보면 하나라 그랬죠? 하나라는 것은 뭡니까? 고유승절로 보면 하나입니다. 마음은 고유승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제일 쉽게 하면 대상을 아는 것이고 한자를 써서 번역하면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해 보면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마음이 있더라도 어떤 게 마음이냐 했을 때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허무하지요. 마음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요. 크다면 우주를 몰록 삼키고 있고 작다면 바늘 끝에도 못 들어가는 마음 그 마음이요. 이 먹고 그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수행이 딱 해야 되는데 그죠?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마음 대상을 아는 것. 허망하지요. 허망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별거 아닙니다. 예,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그죠? 예,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공리가 딱 적용됩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 마음은 뭡니까? 위법이기 때문에 찰나적 존재입니다. 요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찰나를 들어가니까 찰나를 인도에서는 어떻게 봤냐? 요새 시간 규정으로 따지면 75분의 1초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내지 17배 더 빠르다고 봅니다. 우리 다음에 사장감 나옵니다.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고 청정노론에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뇌라는 한 개체 속에서 있잖아요. 100년 동안 마음이 몇 번쯤 일어난다세요? 3조 7,800억 번쯤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생명체들의 마음을 다 해보면은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공리를 딱 적용시켜서 마음을 분류 분석을 해내야 그 사람이 돼가지요. 마음이 억수로 많이 일어난다. 이거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억수로 많이 일어나는 마음을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어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분류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89가지로 분류되더라. 됐죠? 그죠? 좀 더 자세하게 출체가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은 121가지가 되더라. 님 있다가 딱 떠오르지요? 도표 님 있다가 안 떠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206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206페이지, 그게 지금 그 님 있다가 떠오른 사람은 중급 이상입니다. 지금 딱 앉으면 도표 딱 떠오르죠? 아이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 아직 멀었어요. 예, 님 있다가 떠올려야 되면 자꾸 보면 님 있다가 떠오릅니다. 님 있다가 떠오르는 바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거듭 부처님께서 바울리 깔아라 그랬습니다. 거듭 많이 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거듭 어떻게 많이 합니까? 저는 이거를, 그죠? 신중현 씨의 노래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수행입니다. 특히 사마트 수행의 핵심은 그겁니다. 똑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표상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가시나 이런 거 놔두고 그죠? 그걸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 하면은 거기서 님 있다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들숨 날숨 무리하는 게 숨이 닿는 부분. 간단해요, 수행은. 숨이 닿는 부분을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계속 하면은 거기서 님 있다가 떠오릅니다. 님 있다는 어떻게 떠오르냐? 아, 나 모르겠다.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 206페이지 도표 하면 님 있다가 딱 떠오르지요? 네. 그죠? 아이고, 고래 떠오릅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걸 모르더라도, 그죠? 아비담마, 아비, 프레픽스. 제가 이상한 영어로 써놓은 프레픽스 님 있다가 딱 떠오르지요? 그죠? about, 그죠? 무비법, 대법. 님 있다가 딱 떠오르지요?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그게 니미타입니다. 그게 더 되면은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됩니다. 됐죠? 사마트 수행까지 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우리 내년 한번 봅시다. 제 말이 진짜 거짓말인가. 우리 아비다마 길라제브 구장 보면 핵심은 딱 그겁니다. 그죠? 예. 자, 요래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우리는 그죠? 그 전체를 이제 두 가지 기준에서 분류해 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기준은 이제 불교에서 극히 잘 알려진 기준이겠죠. 자, 새로운 기준 네 가지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마음. 왜냐면 이건 마음의 분류 방법입니다.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겁니다.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쫙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로가 뭐였습니까? 가로는 불교하면 업의 종교입니다. 맞죠? 업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는 마음이 짓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분류할 때는 당연히 업과 과보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내야 됩니다. 그럼 업에는 뭡니까? 또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해로운 업, 유익한 업. 다른 말로 하면 불선업, 선업.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불선업을 여기서는 해로운 마음이라 해놨죠? 도표에 딱 그려져 있어요. 해로운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중간에 적어놔라 했죠? 님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예, 아, 이제 한번 잘 하십니다. 그죠?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자,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세 번째 항목이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죠? 그러면 특정한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를 분류하는 네 가지 기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요렇게 해서, 그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하고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개더라. 됐죠? 그죠?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의 특징은 본삼매 든 마음. 출세계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 출세간 마음이라 해서 성자들의 마음을 전부 통틀어서 출세간 마음이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성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뭡니까?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의 마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만 뭡니까? 우리는 출세간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됐죠? 우리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에서 일어난 좋은 마음은 유익한 마음입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아라한한테서 일어나는 좋은 마음은 뭐겠어요? 그거는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혹은 열반의 상태에 들어있을 때 그때만 출세간 마음이랍니다. 됐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 혹은 만부수법들 52가지를 규정했습니다. 만부수법의 데피니션, 정의가 뭡니까? 만부수는 심소법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52가지 법. 됐죠? 그죠? 엄마야, 마음은 하나인데 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은 52가지나 되느냐? 왜 52가지나 됩니까?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엄마야, 내한테 이 심소법들이 고유 성질이 다르단 말인가? 와, 그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보기를 드렸죠? 탐욕과 성냄. 그죠? 탐욕과 성냄은 내한테 탐욕과 성냄 다 일어나죠? 우리가 그죠? 왜 심소법들이 여러 종류냐?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욕과 성냄은 고유 성질이 다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고유 성질이 다른 정신적인 것을 딱 분류를 해보면은 52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 그죠? 해로운 것 14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2장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2장에서 다 했어요.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2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역시 도표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10쪽입니다. 님이따가 팍 떠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두 쪽이라서죠. 한목에 님이따 떠오르게. 이 정도 님이따가 떠올라야 그 사람이 있잖아요. 본 삼매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됩니다. 됐죠? 됐죠? 그죠? 딱 두 장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님이따가 떠올라야 됩니다. 2장에서 하면 제가 중급 이상이라고, 그죠? 그 인정한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2장 만부수에서 중급 이상이 되는 가르침. 그렇죠. 그렇죠.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291쪽입니다. 291쪽 핵심은 292쪽에 보면 해설해 있죠. 그죠?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 11가지 됐죠.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41가지는 고정된 것이고 11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1가지는 정해진 법칙에 의해 갖고 마음이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고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11가지는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11가지입니다. 그거 다 적어놨죠? 분류까지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특기 해설에 요게 요 2장에서 있잖아요. 제일 뭡니까? 이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 핵심입니다. 자,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 11가지 고정되지 않은 것이 들어 있는 거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10쪽 도표에서 그걸 다 체크를 해 드렸지요. 그때 한번 체크해 놓은 분들은 좋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것이 들어 있는 부분에 만부수법에서 숫자를 적어 놨겠죠. 그죠? 30개서는 그 숫자에서 조금 빼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고급반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건 알겠죠? 어머, 나는 모르겠다. 시간 지나면 알아집니다. 예,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 요것만 좀 유념을 해서, 우리 저, 뭡니까? 292쪽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 이해하신 거를 가지고, 요, 우리 그 310쪽, 311쪽에 그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 11가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전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밑에 다 체크해 놨고, 숫자 몇 개라고 다 있는 거를, 그죠? 그걸 하나씩 해서, 그죠? 숫자를 적어 보시면은, 예, 고급반이 됩니다.